이유신 씨요. 전화 개그 레전드 드라마 쳐보다가 이제 왔냐 임병헐럼. 아 오늘 농땡이 깔려다가 왠지 예, 또 오늘 어제 또 우리 큰 누나 해외 봉사 갔는데 20년을 넘게 수녀님으로 국내에서 봉사하다가 해외에 가서 또 힘든 봉사하신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방송이라도 열심히 해서 힘드신 분들한테 좀 재미라도 잔재미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반성에서 비롯됐습니다. 빵 몇 조각 쥐어 처먹고 하필이면 산께 이 임병을 그냥 코양 임병을 씨발 칭칭 부린. 자 오늘 전화개그 레전드 MVP에게는 상품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커피 드려요. 커피 상품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사자TV 12주년 13주년 네. 사자TV 13주년 기념 티셔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죠. 팬정모 안 오면 행동하는 병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실 수 있으면 놀러 오세요. 빅치킨에서 마음껏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까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화목토는 유신의 시원한 독설, 유신독설이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전자가 대놓고 쌩깝니다. 유신이 넌 꺼져. 야외 방송의 진품 명품 유신쇼 야외방송 거리의 쇼가 드디어 거리로 나갑니다. 추울 때는 숨었다가 따뜻해지면 나가는 야외방송. 이번 주 일요일 잠실구장에 유신이 뜹니다. 라면, 라떼, 라시네? 그들과 함께 잠실구장에 기아대 LG전을 직접 참여하고 참여자분들과 시원한 생맥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올린다고 했네 쌩깠네. 오늘은 꼭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기아대 LG 잠실구장 팬정모 번개. 참여하실 분들은 알아서 표 사라. 표 사달라고 구걸하는 새끼는 아구빵. 유신의 거리의 쇼 야외방송은 LG전자가 뒤에서 쌩깝니다. 이런 방송은 없었다. 나를 까고 가라. 대륙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 매주 일요일 자아 비판 프로그램. 유신쇼 유신 까기. 유신시 정규방송 사상 최초로 스스로 비판을 받는 프로그램 유신 까기가 매주 일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 깝니다. 깔 게 없으면 니 존슨도 까준다. 본격 자아비판 프로그램 유신까기 일요일 밤 뵙겠습니다. 롱타임 얼고 돈의 대륙이 있었으니 그들은 시청자에게 왕이었고 여왕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호빠 출신 슈퍼스타 K예요. 여러분들 까대지마. 부러우니까 개수작 떨고 있네 이 지랄 연병.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영자씨,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캐는 두꺼비예요. 사다리 가나연, 가나연. 아, 야외 방송하고 싶은데 백두산에 오르고 싶네. 에이, 네가 무슨 상관이야, 개개까. 내 방송 내가 알아서 하는데, 개개까. 어, 영자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오, 제발 정지 주지 마세요. 왜 웃게? 네가 우리 부부 맥을 살렸어? 니들이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꿀꿀. 영자님, 저 잘못했어요. 아무리 잘난 개그맨 출신 BJ다, 신발이 잘 팔리는 BJ다, 그들에게는 절대 개가면 객사를 당한다. 본격 영자 스릴러 컹파물, 무서운 영자씨 개봉 정지.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할 일 없을 때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왕따, 병따, 17따, 18따, 행동하는 병따, 모두 따들과 함께하는 방송 사자TV 유신쇼입니다.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유신쇼 팬정몰에 올해 처음으로 참여하려고 하더니 위치를 모른다니. 이런 샌드위치, 이런 병신대, 병따 행동하는 병신, 이런 젠장. 유신쇼 팬정모가 어디지? 부천에 왔는데 어떡하지? 아우, 병장님 뭘 걱정하십니까? 스마트폰 네이버 검색에서 부천 빅치킨, 부천 빅치킨만 치시면 돼요. 이런 빅시나. 이런 젠장, 팬정모 위치도 몰라서 이등병 따위에게 까이다니. 이런 젠쟁. 사다TV 유신쇼 5월 팬정모, 이번주 금요일 부처님 오신 날 밤 8시 부천 빅치킨에서 있습니다. 성인 2만원, 청소년 만원. 지방에서 왔으니까 재워주세요, 깎아주세요, 차비주세요. 이런 새끼는 콧구멍을 이태원 사거리기로 찢어드립니다. 그런 찌질이 울산의 수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팬정모는 만나다, 왕대가리, 새우튀김, 빅치킨이 함께합니다. 오붓하게 연인들끼리, 부부끼리, 가족들끼리 노래하고 싶으세요? 부담없이 한 달에 3-4천원이면 즐길 수 있는 노래방의 여유, 이제 인터넷 노래방 진로로 마음껏 지르세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우정이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인터넷 노래방 진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꼬리 엑스파일의 유영돈 PD입니다. 요즘 벚꽃이 활짝 피고 있죠. 마음대로 벗어 제끼는 방송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렇지만 일부 방송에서는 19금을 걸었다 풀었다 하면서 지 젖꼭지를 전기 담배빵 하는 BJ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자신을 학대하는 BJ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쏴! 쏘기만 하면 별짓 다 해! 뭐 조슨 탈모해줘? 뭐 오줌 먹을까? 아, 담배빵. 아, 콧구멍에서 부. 이런 개 살구야, 그렇게 살고 싶냐? 네 부모들은 뭐 하고 있냐? 이런 아국빵, 선빵, 오국빵, 이런 개 수작스럽게 잡는 주둥이를 한강 다리 이남 지역으로 찢어버리니까 아주 똥꾸녕에다 놓은 K9 포를 그냥 15발을 쏴버리니까 이 쇠맹탱보다 못한 옌병, 땜병, 이런 호주머니 그냥 확. 캥거루 대가리를 그냥 똥꼬장에 쑤셔다 버리라니까. 이 이집트 피라미드를 거꾸로 넣어버리라니까. 이 거지 깽깽이 삼류 드러운.
지금 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요. 아직도 계속해서 행동하는 병신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자들의 방치로 더 악화되고 있는 이런 괴이한 흉측한 방송,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요우, 돈만 주면 다 해드려요. 반스도 벗고 브라자도 벗고 모든 것들을 다 해드려요. 그런데 그건 성인 방송, 문제가 없지 성인이 보면. 그런데 19세도 없이 이런 옌병하우. 막장 방송이 넘치는 대륙, 첫 꼭지에 담배빵, 존슨의 털빵, 여기저기 빵이 팔치는 털셔틀이 여기 있네. 콧구멍에 수프를 넣고 침과 콧물이 범벅, 더러워서 못 보겠네, 토 나와서 못 보겠네. 그래도 일부 막장 시청자는 졸라게 유료 아이템을 쓰는데 영자는 옆에서 아, 돈 많이 버네. 괜찮아, 더 시원하게 까대봐, 쿨하게 까대봐.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 매출만 쭉쭉 오르면 옌병 땜병 막장 두꺼비 여기저기 개굴개굴, 정말 못 봐주겠네. 이번엔 첫 꼭지니 다음엔 존슨, 나오면 니 똥구멍에다가 지져라 이놈 옌병아, 똥 못싸게. 똥은 싸이지요? 그 차육수하고 먹었슈 정사진. 근데 그 시킨 젖꼭지 지었는데 왜 안 정지래요? 저 정말 트루워요. 시원하게 영장해봐, 쿨하게 영장해봐. 제발 제발요. 돈 많이 벌면 배방주고, 돈 많이 벌면 몸부척하고, 그게 다 실적인가 옌병알. 편파적이고 음침한 영자씨 정신 차려요. 이 캠페인 송은 까다로운 영자씨가 쌩깝니다. 얘들아, 이 대륙에서는 영자의 눈치만 보면 돼. 영자 눈치만 보고 랭킹 조작하고 구걸하고 사기치고 별짓을 다 해도 돼. 그런데 영자만 화나게 되면 우리는 가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유키김? 어, 꼭 그래야 돼요? 아, 스승님, 그래 저거 좀 잘못된 거. 어머, 오빠, 나는 박보영인데 그래도 청소년인데. 야, 박정철. 대륙의 법칙, 무슨 짓, 불법, 탈법, 편법, 개지랄을 떨어도 영자에게 잘 보이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륙의 BJ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개가면 정지, 영자 영정사진이 함께합니다.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병신들아, 좀 속아줘. 야, 랭킹 조작 하건데 내가 걸리면 큰일나.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야, 좀 내 눈물 보고 그냥 쌩 까줘라 이 새끼들아. 나 구걸 한번 사게. 어? 나 이 새끼야, 좀 엄마 팔아서 좀 살자.
최근 랭킹 조작한 BJ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말고 남양유업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랭킹 조작해서 순위 올려서 단 등쳐먹는 놈들,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TV의 랭킹 조작, 빠른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클린 UCC가 함께합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아이고야, 내 홍금보 때문에 미치겠다. 응? 평소에 홍금보 이 뭐 난리 뭐 강한 척 센 척 하면서 이거 어떻게 키나? 엄브렐라, 엄브렐라, 엄브렐라. 밥도 잘 먹지 못해. 랭킹 조작 들킬까봐. 욕지거리 문제 될까봐. 꺼라잉. 호빵 되겠다. 이 짓거리 하고 별짓을 다 해놓고는 이제 나서 뭐 질질 짜고, 응? 그냥 넘길라고, 응? 이게 말이 되나, 어? 맞아, 어? 한두 번도가 아니고 말이오, 어? 랭킹 조작 의혹이 있는 인기 BJ들은 왜 조사를 안 하는겨, 어? 영자 씨들 봐주는 거요, 어? 이런 불법 달법 편법에 지랄 연병 실팔 타법까지 다 하고 자빠졌는데, 어? 이 영자들은 무슨 윤호님이요, 어? 얘네들한테는 무슨 모든 것들을 그냥 어 오픈마인드요. 그러게 말이다. 이런 놈들은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 그분이 누군데? 아이고야 먹고 살기 힘드네. 김수연. 작가? 아, 은밀하게 위대하게 못생기지. 아유. 송중기 아니 김수연이다. 고릴라 탈이다! 안녕하세요. 전 자연산이에요. 전 자연산 뇌만. 안녕하세요. 호빠 출신 슈퍼스타 K예요. 예. 어떻게 뛰다막기 호구 새끼들 대동맥에다 빨대 꺾고 아 먹방 배틀. 엄마가 조작을. 여러분 저는 나이가 21살이에요. 애가. 출시시 마시고 저는 흰 어구이. 애들 그치 아니야? 내가 성추행했더라도 내가 대변인 하면 되지 않냐? 어머니의 뱃속부터 태어난지 20년 이젠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나이 된 거야. 목소릴 거 하나 없어 그냥 들이받았지. 하지만 내 인생 하나의 시련이 남았네. 아직까지 군대 안 가고 버티는 인간들이 졸라 많습니다. 군대 언제 가려고 그럴까요? 임병헌 놈들 돈 내 환장해가지고 돈독이 존슨까지 올랐습니다. 개그맨 출신을 비롯한 별창 남비제이들, 니들 군대 안 가면 고발당한다. 자, 군대 안 가는 버티는 별창 남들 강제 입대 캠페인은 국방부가 쌩깝니다. 네, 자 사다TV 유신쇼 전화 개그 오늘 상당히 좀 피곤한 상태지만 이런 날 방송하면 또 더 힘든 날도 방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다TV 유신쇼 전화 개그 레전드는 유신쇼 팝콘 TV에서 본다. 부천의 명물 수족관 우파루파를 만 원에 판매하는 수중공원 유신쇼 정모, 이번 주 금요일 정모를 하는 부천의 숨은 맛집 빅치킨, 그리고 유신의 피로회복 자양강장은 원비 디리리리리리. 자, 그리고 유신의 피부를 책임지는 티스킨,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 질러팅, 웹게임은 게임엔젤 웹게임이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032-323-5549번 032-323-5549번으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횟집에서 파는 물고기도 키울 수 있는데 그 장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수백만 원 들어요, 최소. 그걸 왜 키우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032-323-5549번입니다.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수준에 중고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횟집이 주변에 넘쳐났는데. 여보세요. Yo, check it out, yo, yo, yo. DDR rap, DDR rap. 조선의 향기가 내려온다. 신음소리 쩔어 쩔어. 보호하는 철저히 누나. 여동생 옆집 아줌마 조심. 너의 존슨을 노리고 있어. 오늘 전화 개그예요. 원래 이런 놈들 많은 날입니다. 네. 오늘 원래 전화 개그 하는 날이에요. 네. 네, 여보세요. Yo, check it out. 또 다른 파워 랩.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정적인 젊은이들이에요. 행동하는 DDR. 행동하는 정력. 네, 여보세요. 고릴라, 아빠가, 엄마가, 고릴라, 엄마가, 아빠가, 엄마가, 아빠가, 엄마가, 너의 아빠다. 너의 할머니가, 너의 고모가.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32-323-5549번. 네, 여보세요. 별 5주 못 사는 병신. 예, 코락입니다. 코락. 네, 예, 저기 어머니 깨면 아구통 몇 방은 맞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아구탕 몇 방은 날 것 같은데. 이거 녹화해서 꼭 조카들한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니 뭐 이게 어때서? 예? 아니 이러한 모든 드립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한 사람이 국내에 어디 있어? 유재석 강호동도 못해요. 예. 유재석 강호동도 못하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예, 알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니까 뭐 이렇게 오시세요? 죄송합니다. 뭐요? 대구에 사는 28세예요. 대구에 28세요?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어리버리해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예, 어떤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개그요. 개그요. 자, 들어갑니다. 슛. 여보세요? 네. 개그까지 제가 못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닉네임, 코 준비, 태세 부족. 네, 준비 더 하셔서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꺼져. 자, 코 준비 태세 부족. 뭐 이렇게 무조건 전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를 좀 할까 좀 준비도 하고 오시면 더 좋아요. 자, 추천 감사합니다. 자, 팝콘TV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추천 즐겨찾기가 공짜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예, 저 야갓띠요. 호남선이요. 5살에 26이요. 형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요. 왜요? 어제 봤는데 뭘 잘 지내기는 개뿔. 어제 뭘 봐요. 통화로만 했지. 형님. 네. 그 뭐냐 영화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네. 슛 안 해줘요? 슛.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양아띠요? 죽기비요? 여보세요? 네가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싫어. 형! 아이 한 번만 해줘봐. 좀 애드립치게. 알았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마 저 오산에서 편의점 하시는다. 뭐 말아먹고 이 새끼가 뭐 맨날 뭐 인터넷 방송에 나치래 신청원의 먹셔리 나치래 편의점 나를 말려먹으면 이 사기꾼의 먹셔리 주둥이만 날름날름하는 주둥이의 성욕을 발산하는 놈의 먹셔리 형 뭐
형님 주말에 야구장 가신다면서요? 예. RG 세탁기하고 기아 타이거즈하고. 애들이 또 참 더럽게 그냥 유치하는. 왜? 너희는 이렇게 새벽마다 손님이 없냐? 너희 가게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아 그렇죠 뭐 망해가니까 그러죠. 아, 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형. 응? 그 라면님이랑 뭐 다 와요? 어 언제? 잠실이요? 뭐 세 분이 보디가드랑 같이 가신다면서요? 뭘 보디가드란가? 라면이가 야구를 잘하니까 이제 여기 자, 그 경기장. 아 그분 사회인 야구 하시나 봐요? 아니에요. 그 한동안 그 많이 기아를 광주까지 갈 정도로 서울에서. 야구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는 사회인 야구 팀이거든요. 오산에서. 아 오산에서 사회인 야구요? 예예예. 예, 예. 그 사회인 야구가 아니라. 아, 멋지시고요 형. 범죄자 집단 야구. 크샤트리아님은 안 와요? 크샤트리아가 너 지금 저거 겨루고 있는데. 그분 오시면은 뭐냐 저도 가서 뭐냐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도발을 하세요. 자 도베르만 들어갑니다. 싫어요 양아찌. 이 좌봉가 이 쭈꾸미 같은 놈 시키가 편의점에다가 그냥 방화를. 왜 그러냐고 자꾸. 아이씨 부족하는 그럼 게... 뭐냐 가면은 그거 사인해줄 거죠? 어디를 가요? 잠실. 나 LG 팬이니까 나 가야지 이번 주에. 아, 네가 와가지고 사인하라고 하면 나는 일루야, 일루 쪽에 갈 거야 나는. 어, 라면이가 아마 너 답했다, 너 답했다. 그럼 앞에 KFC로 와라. 튀겨주려니까. 아, 라면이를 튀긴다는 얘긴가요? 너. 라면은 이미 한번 튀겼으니까 안 되고. 넌 내가 한 주먹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주먹은 되고 두 주먹 될. 아, 알겠습니다. 그럼 뭐해, 존슨이 2밀인데. 자, 03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계획은 레전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보라돌이 뚜비 나나 보라돌이 뚜비 아이고야 코라돌이가 나나 그래야 되겠습니까? 보라돌이 뚜비 예 그랬슈 나나 보라돌이가 그랬슈 보라돌이 심상정입니다. 뚜비 흥분되지 못한 정당의 보라돌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지시며 보라돌이 뚜비 나나 보라돌이 뚜비 야 코라돌아 나나 준비 좀 해와 시키야 준비 은근히 그런 중독성이 있어요. 보라돌이 나나 보라돌이 나나 두비 보라돌이 나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목소리 크게 하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부산에 30살요. 부산에 30살이요. 예. 예 처음 전화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몇 번 했어요. 닉네임이 엄서요. 자 닉네임 코 엄서요. 코 엄서요. 엄서요. 네. 수화기 좀 가까이 대시고요. 네. 네 밤이라서. 자 어떤 개인기 준비하셨어요? 추천 감사합니다. 친구 성대모사. 아 친구 영화 친구예요? 예. 아유 친구 2 나온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예, 들어갑니다. 슛. 누가 우지 멋이노? 부산에서 30 먹었는데. 유신이라는 방송 전화해가지고 뭐하시노 뭐하시노 그거 하고 삽니다. 네 뭔데 니는 내 시다바리가. 난 네 시아주버입니다. 건담인데 얘. 뭐라고요? 아버지 건담인데 얘. 건담이에요? 네. 빡 부셔보니까. 아버지요. 확 그냥. 바쁘십니다. 뭐라고? 아버지 바쁘십니다.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 재미 하나도 없다 임마. 어쩌라고 얘? 내 부산 출신 너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 누구 얘? 자 기다려라. 뭐라고 했어 너? 브라더 이 새끼가 이 브라더 너 이 새끼야 내가 요수파요 이 새끼야 브라더 너 이 새끼야 그만해라. 오 이런 개살구 같은 새끼가 얘. 야 브라더 많이 먹었다 많이 처먹기는 시켜 똥싸 새끼야 이 개자식 꼬마 때리라 많이 먹었다 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나도 안 비슷하고 재미도 없고 재밌잖아. 뭐가 재밌어 어디가? 어느 부분이 재밌나요? 다 재밌다 이가. 여보세요?
어. 꺼져. 네, 이런 삼치 같은 놈. 자, 032-323-5549번입니다. 어설프. 자, 032-323-5549번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오래 못 사는 분들 이렇게 많은데 뭐냐? 신났네, 신났어. 어? 자, 추천 감사합니다. 자, 타비제이 얘기하시면 강퇴라고 제가 분명히 경고를 드렸을 겁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자, 타비제이 얘기하시면 무조건 강퇴입니다. 자, 03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자, 닉, 어,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네요. 코라비아, 아사라비아, 코라비. 자, 어, 새로운 방식의 어 탄생인데요. 자, 032-323-5549번입니다. 자, 타비제이 얘기하시면 무조건 강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남한 청년과 북한 처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글쎄요. 뜨거운 밥이시. 신창원의 목소리. 김길태의 목소리. 훈엄선 아들의 목소리. 조비두꺼비의 여자친구의 목소리. 친일파의 목소리. 아베 총리의 목소리. 후라이의 목소리. 미친놈의 목소리. 정갈놈의 목소리. 자, 032-323-5549번입니다.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32-323-5549번. 네, 여보세요. 야, 드디어 됐다. 아, 나 또 드디어 그놈이 왔네. 아, 유신님 저예요. 아, 수화기도 가까이 대세요. 밤이라 안 들려요. 정사 고의심. 네. 하기 전에. 아니,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입에다 가, 입에다 가까이 대세요. 예, 가까이 댔어요. 억수로 가까이 댔어요. 예. 아, 유신님 금요일 정모 하는 거 맞죠? 자, 오늘 전화 개그 시간입니다. 어제도 똑같은 질문을 지금 그 전화 할 때마다 지금 욕 먹고 싶어서 지금 그지근. 아, 그, 지금 제가 컴퓨터를 안 하거든요. 예. 전화 개그인가? 나를 재워주네 아주 그냥. 예. 자기 전에 전화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래서요?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예, 꺼져요. 알겠습니다. 전화기 그때까지 아,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재울 수가 있나. 나까지 졸려가지고 아주 졸리는데 화신이야. 졸림의 화신. 자, 032-323-5549번입니다. 자, 타비제이 얘기하시면 강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고양이님이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아, 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까 전화하신 분 맞죠? 예. 코 준비 태세 부족. 이번 준비하셨나요? 어, 예. 네, 뭘 준비하셨죠? 어, 안돼요. 아유, 정말. 자, 032-323-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주시고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소개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네, 미래예요. 아, 여보세요? 네. 아, 들리세요? 예. 아, 저 안 들리는데? 아, 안 들리면 비용신? 지가 안 들리는 걸 나한테 어쩌라고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그냥 확 안 들리나 졸리 같은 놈이 아주 그냥. 자, 032-323-5549번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이 새끼 공격원에 7224가 누구야? 이 새끼 그거 저 경찰서 한번 와야 되겠는데 자꾸 신문을 보자 잠을 자자 이걸 자꾸 하고 있네 이거. 네 여보세요? 예 저예요. 너 장사 안 하냐? 짜장고 아빠 이름이? 예이비? 반사? 영원히? 친일파의 먹셔리 이동고? 노족의 먹셔리 두검 일태의 먹셔리 미친구 유영철의 먹셔리 기존파 졸개의 먹셔리 미쪽 하루살이의 먹셔리 네형 예오 연가시의 먹셔리 이제 말하는 미신 올라고 말하는 금치산자 올라고 말하는 빌어먹을놈 형 올라고 말하는 평생 빌어먹다가 똥똑에 죽을놈 맨날 똥똑에 죽고 맨날 빌어먹고 너의 운명 뭐야? 라고 말하는 토끼똥 맨날 라고 말하는 놈 고깃똥 너의 라고 말하는 놈 고양이똥 그러니 라고 말하는 놈 주둥이가 닭똥집 여보세요 네 형 자꾸 형이라고 하지 마 임마 뭐라고 너 같은 언니는 너 같은 동생 준 적 없어 알았어요 이게 아주 지 할 일 다 하면서 전화를 받네 야 여보세요 야 여기 저 간첩입니다 여기 조선을 조선족을 가장한 간첩이에요 신고해주세요 간첩이 뭐야 이건 이 12지천 짝퉁 같은 놈이 이거 나를 기다리게 만드네 계산한다고 에라이 계산 잘못돼가지고 물어줘라 이씨 네 여보세요 boing 5일 뿌잉 네 인생이 뿌잉이다 자 032-323-5549번입니다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뿌잉 또 새로운 캐릭터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뿌잉 코뿌잉 네 여보세요 뭔 소리? 자, 032-323-5549번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32-323-5549번. 네, 여보세요. 저도 한때는 하나 장사였지요. 하지만 필요함이 잘 싸웠습니다. 필요해 보기. 원비 수리. 그래서 원비들을 맞아요. 당신의 수집 원비 D 원비 D 전화. 좋아! 자, 이제 너 원빈이 아, 웃으면 사라고 아, 내가 죽었다 자, 추천 감사합니다 아우, 덥다 엄청 이렇게 새벽인데 벌써부터 열대야야? 자, 03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아, 형, 잠깐만요 이 미친 또라이가 죽을라고 지금 장사함 갖고 이게 미쳤나 지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지 바쁘면 전화를 나중에 안 바쁠 때 하든가 이런 금치산자 쪽두리 같은 놈이 시기가 죽을라고 작정을 하나 어? 넌 내게 바코드를 주었어 넌 내게 통화 중 대기 시간을 주었어 여보세요?
무엇이 알고 싶다. 지금 방금 전 들은 목소리는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미친놈입니다. 이 사람이 왜 미치게 됐을까요? 바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 야동을 보며 DDR을 하고 성욕을 해결하고 간단한 패스트푸드로 하루의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창의 방송에 부모님 돈을 삥 뜯어다가 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겁니다. 유시쇼는 이렇게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미친놈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스트레스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자TV 유신쇼에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자, 추천 감사합니다. 자, 032323-5549번입니다. 연중기획 미친 사람을 포용한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연 속에 내가 있다. 안 돼. 지금 저 원비디 와 있잖아. 안 돼. 빠이빠이. 너 이제 갈 때. 이제 원비디라고. 원비디가 있어서 안 돼. 예, 큰일 났어. 원비디 때문에 안 돼요. 네, 여보세요. 이런 수상가의 작가들 8번 내용 많이 물어보시니. 010724 너 아까부터 계속 신문을 보자. 그것도 계속 틀고 있는데 죽을래? 이거 언제? 네가 저 전화번호 다 찍혔어, 새끼야. 이거 언제? 남행이네. 너 코겔러지. 인바. 아니라고. 추천 감사합니다. 수화기 가까이 유신님. 되시고요. 유신님. 어떤 개인기 준비하셨나요? 유신님. 여기 정모 때요. 네. 뭐지? 2만 아니 청소년 만 원이고 어른 2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거 선불인가요? 아니 우리 딱 내야 되나요? 예, 당연합니다. 선불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나중에 받아요? 아, 그거죠. 인사.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내가 어? 코조코한테 한번 당했으면 됐지. 내가 두 번 당할 줄 알아, 내가? 아, 절대로 두 번 당하진 않습니다. 네, 여보세요? 어, 형 저예요. 아, 그 진짜 전화만 걸리면 손님 오셔가지고 아, 미치겠네, 진짜. 너 전화하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예요. 아, 왜 그래요? 뭐 할 것도 없고 개인기도 없는 새끼가 자꾸 아, 제 전화하는 것 자체 존재 자체가 개인기고 개그 아닙니까? 아. 제 인생 자체가 개그인데. 존재 자체가 똥이에요. 너. 반사. 니 똥. 골절. 니 똥 굴다. 스펙트럼. 니 똥 물똥. 다단계 반사. 니 똥 무지개 똥. 우주 반사. 니 똥 아메리카노 똥. 니 고추의 바코드. 니 똥 로스팅 세 번 한 똥. 아메리카노 나이 똥너 똥쟁이야. 니 고추 트랜스 파마. 니 얼굴 고릴라 얼굴. 니 고추 파마했는데 다 빠져. 니 여보세요? 네. 아,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존나 욕할까봐 못했다. 아, 뭐 그렇게 욕이 심한 욕인가 보죠? 예, 좀 하면은 씨 고소당할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 이미 고소해요. 어. 이미 넌 고소예요? 이미 넌 고소야. 이미 너는 고소야. 네, 여보세요? 유신님. 네. 코넘선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코 넘선이에요. 코 남선이 아니라. 아, 코 남선이. 아, 코 넘선 그니까. 예. 넌 씨. 삐. 너나지 마. 삐.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아주 지랄 연병 벌레들끼리 싸우고 자빠졌네. 아주 그냥 벌레들끼리 짝짓기라고 자빠졌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유진님. 네, 자기소개요. 네, 여기 순천 사는 멋진 남 김달령이에요. 방송 소리 줄이시고 순천에 몇 살이에요? 순천에 35이요. 예, 35살. 노총각이에요. 아. 네, 안 물어봐 다 알려주네. 노총각인데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백수죠. 노총각이 뭐 하겠어요? 네? 35인데 백수라고요? 네.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아니 처음엔 알바 같은 거 이거 일했는데 예. 일을 못 하겠어요. 아, 일을 못 하겠어요? 좋아해요. 예? 유신 좋아한다고요. 아니 유신 좋아하는 거하고 일 못 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여기서 아니, 예. 유신사 아니고 남자로 좋아한다고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딴 줄 술 드셨어요?
술 안 먹었는데요? 어, 약간 술기가 좀 느껴지는데? 아, 맥주 한 두세 잔? 어, 맥주 두세 잔은 술이 아닌가요? 아, 그거는 음료수죠. 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술 마시면 얼마나 드시나요? 한 시간 전에? 어? 한 시간 전에? 예. 한 시간 전에 뭘 한다고요? 네? 한 시간 전에는 편하게 예. TV 보다가 네. 맥주 몇 잔 먹다가 예 그랬어요. 유 씨는 좋아해요. 아니 뭔 말을 이상하시로. 자 닉네임 코설수설. 네. 아니, 아 근데 예. 유 씨를 팬으로서 좋아하면 안 돼요? 아 팬으로서 좋아하시는데 오늘 저 전화기 근데 개인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기 있어요. 아 개인기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너 남자 좋아하냐 여자 좋아하냐? 네. 아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어 너는 아니에요. 너는 아니야. 나쁜 사람. 자 0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개그 레전드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개그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월수 좋다.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의 29입니다 아 코세사. 네. 오늘 어떤 개인기 준비하셔서 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아 비트박스 들어갑니다. 자 슛. 요 북치기 빡치기 북치기 빡치기 북 북치기 치기 빡치기 이것이 바로 비트박스의 정서 북치기 빡치기 확 빡쳐버렸냐 너 정신 못 차릴래 코세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정신 못 차리냐 어? 그래서 나이 그래서 25밖에 안 됐습니다 25밖에 안 됐다고요? 예 어? 너희 새끼 25개면 많이 먹은 거지 25이면 요즘 나이 어? 이제 겨우 25? 얼굴은 65선? 그건 네 얼굴? 반사? 스펙트럼? 굴절? 자 0323-5549번입니다 울랄라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좀 평소보다 일찍 왔네? 예, 나는 용천님도 와 계시고 울랄라 울랄라. 네 여보세요. 예, check it up. 커플서가 왔다. 커플서가 왔다. 커플서가 왔다. 킹킹 커플서 너는 커플서 요요 커플서가 흥분한 상태. 커플서 콧구멍에서 피 나올 때까지 커플서 우리. 지가 힘들면 지가 알아서. 0323-5549번입니다. 자, 타비제이를 얘기하시는데 안녕히 가세요. 꼭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잘 나가면 거기서 보세요. 왜 여기 와서 그 홍보를 해? 여보세요. 야오. 멍멍. 아마. 무슨 일이야, 고양이? 멍멍. 아, 너도 개인기라고 싶어서? 멍멍. 닉네임 코냥이. 야오. 네, 어떤 개인기 준비하셨어요? 트랜스 뭐야 이 정신줄로도 야 야옹? 고양이야 개야 야옹 고양이야? 아 야옹 개 흉내 낸 거야? 야옹 어 잘했어 개 흉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노래는 부를 수 있어? 너, 어? 노래도 부를 수 있냐고 고양이야 자 0323-5549번입니다 또 돈이 궁했나 보죠. 별창들의 특징이 뭡니까? 돈 떨어지면 돌아오는 거잖아요. 입질 한번 보려고 하는 거겠죠. 예. 네, 여보세요. 뿌잉뿌잉. 코뿌잉. 뿌잉뿌잉. 개인기 준비한 거 있어요? 뿌잉뿌잉. 네, 해보세요. 슛. 뿌잉뿌잉. 개흉내 낸 거예요? 뿌잉뿌잉뿌잉. 이런 개같은. 자 0323-5549번 제가 별창남이면 개는 죽어야 돼
지 부모까지 개입됐는데 걔는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야 이건 또. 안녕하세요. 유신소 원비디 홍보대사 코빗입니다. 아 여러분들 유신 전문 사이트 MG 유신이 개국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여기서 많은 유신들을 봐주시고 많은 감상 평을 남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원비디도 유신 사이트를 진정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상등신. 맞다 빨리 끊어. 끊기는 씨. 좀 비슷하게 하든가. 요즘 저 이종훈 씨 안 틀고 있는데요. 재방송만 틀고 있잖아요. 요즘 하도 지칠까봐 이제 나 좀 쉬었다가. 여보세요. 유신님 저는 모 BJ입니다. 대륙에서 성폭행 퍼포먼스 하다가 영정된 쓰레기입니다. 돈이 떨어져 구걸하러 왔는데 호구 새끼들이 너무 좋아라 합니다. 열심히 구걸해서 엄마 아빠께 효도하겠습니다. 저는 놔두세요. 저 불쌍한 놈입니다. 성형하느라 돈 다 썼어요. 저 거지거지 상거지입니다. 저 또 성... 네. 자 닉네임 코모스 코모스 자 예 코뿔소 같은데 코모스 네 자 0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창 새끼는 뭐 영원한 별창 새끼니까요. 자 0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주시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화객 레전드.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산의 26살이에요. 아이 망해라. 형 그거 성대모사 한번 할게요. 어떤 성대모사요? 그 이영돈 PD요. 아 이영돈 성대모사 들어갑니다. 슉. 예 저도 사자TV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우 이 오우 여기로 와 오우. 너도 창피하지? 여보세요? 너도 창피하지? 에? 여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이렇게 편의점 사장님들은 힘들게 일당을 주며 알바를 쓰고 있는데 알바는 편의점에서 DDR을 하고 자위행위를 하고 몹쓸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죠. 점점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있는 편의점의 경쟁. 하지만 어렵게 빚을 내서 편의점을 낸 사장님들은 이런 사악한 알바들 때문에 밤꽃 향기 때문에 손님이 들지 않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런 싸가지 없는 알바를 척결하기 위하여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사악한 편의점 사장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악한 알바들의 폐악 짓거리도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오산에 있는 고넘선의 편의점 사장님은 너무 불쌍하신 분입니다. 다 했냐 이제? 다 했냐고. 다 했다 왜? 내가 사장이라고 개자식이. 사칭하는 알바의 먹셔리. 아베 총리의 조카의 먹셔리. 아 인정한다고. 어디가 아베라고? 아베 아베. 너 네가 아베잖아. 코아베. 네가 아베 닮았어. 닉네임 코아베.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 얘 자기소개예요? 010 자기소개요? 동료 아베씨. 아베는 네 이름이고 시키야. 아베야. 아베는 네 이름이라니까. 쪽발이 시키야. 그건 네 얼굴? 아, 나 하나만 물어보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뭘 물어봐. 아베가 총리잖아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에요? 그쵸? 이 아버지? 반사? 예우.
코넘선의 히어로 코넘선의 피쥬 아베 아베 알라라라 아베 아베상 편의점에 일할 때도 아베상 집에서 잘 때도 아베상 야동 쳐보며 디디할 때도 I love you 아이시테루 아베 아베 아베상 코넘선의 히어로 코넘선의 여친 코넘선의 핏줄의 대가리 요 와타시와 노 내세기 내핏줄 됐어요. 네. 자 코넘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뿔소가 또 왔네요. 자 여보세요. 너 이제 불났지? 네 여자친구 도망갔다며? 너 시기 친형불량이 됐다며? 엄마 아빠가 호적 팠다며? 원빈인 줄 알고 먹었더니 그 재봉틀 너 친일파라며? 너 코넘성과 딥키스 했다며? 자 032 자 032-323-5549번입니다.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32-323-5549번 네 여보세요. 유영기 영기 영기 유영기 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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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기 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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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기 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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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기 코뿔소 혼자 코모스 코야후 다 하고 있네. 자 032323-5549번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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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잡채로. 자 추천 감사합니다.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다리. 자 032323-5549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부산에 23살이요. 네 아까 전화하신 분인가요? 나 처음 하는데 뭔 개소리 하십니까? 네 얼굴이. 자 부산 반사 단방 사졌다. 부산에 몇 살이요? 23살. 예 말씀하니 어떤 개인기 준비하셨어요? 유신님 그 이제 오랜만에 정말 들어왔거든요. 예. 망할 때 되는데 왜 안 망해요? 네 인생이 먼저 망했잖아요. 23살 처먹고. 그 제가 요새 친구들한테 유신님 유신 아냐고 막 물어보고 다니거든요. 예. 인지도가 종범 됐던데. 아 괜찮아요. 나가보면 알아봐요. 아 뭘 나가보면 알아봐요. 아 이번에 야외 방송할 때 보면 되겠네요. 네? 야외 방송할 때 보시면 되겠네요. 유신님 야외 방송도예요? 예, 홍대도 가니까 홍대에서 유신을 많이 알아보는. 홍대 물 흐리지 마시고요. 아, 괜찮아요. 네 뭔 홍대를 왜 가요? 아니 네 얼굴보다 나요. 네 얼굴보다 나요. 우리 한번 얼굴 대결할까요? 얼굴 대결 한번 갈까요? 살아있네? 그런 것도 있어요? 뭐가 살아있어요? 아 요새 방송을 안 봤어. 뭐 얼굴 대결 잘 모르겠는데. 얼굴 대결은 이제 면상 까는 거죠. 네? 네 면상 까는 거예요. 이 똥꼬의 핵폭탄이에요. 네 똥꼬의 동굴탐사? 네 똥꼬의 뒤에 있는 금붕어? 네 똥꼬의 성범죄 드립친 놈의 대가리? 네 똥꼬의 김길태? 네 똥꼬의 돈 떨어져서 돌아온 별창의 뭐 대가리? 네 똥꼬의 조선족에 있는 꼬치에 있는 이? 네 꼬추 알고 보니까 우산이끼? 네 똥꼬의 네 뒤에 있는 유신 그림? 니 똥꼬의 코넘선이 운영하는 편의점? 니 똥꼬의 지금 코에 코딱지 묻었으니까 빼고 해라 냄새? 니 꼬추 알고 보니 훌라우프? 니 똥꼬의 지금 양치질 좀 하고 방송해라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썩은 냄새? 니 꼬추 유통기한 지난 홍삼? 니 모니터 쓰레기? 니 꼬추 코넘선 립스틱? 유신님 응? 요새 뭐 스폰 같은 거 있어요? 왜요? 아니 요새 제가 오랜만에